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흥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든다 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체감이 되시나요? 대한민국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현재 아래로 꺾인 상황입니다. 즉, 태어나는 사람들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은 상황이죠. 기존에는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더 많아서 인구가 꾸준히 유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이 넘지만 언제 5천만이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 기준으로 남녀의 비율은 거의 1:1로 남자 2,587만 7천 명, 여자 2,587만 4천 명으로 그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과연 뭘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일행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그 인구들이 쓸 물건들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겠지만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이제는 물건을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하는가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죠. 이미 살 사람들은 다 구매를 해서 물건이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상황에 처해지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죠. 인구가 5천만 명인 지금 아파트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더 열심히 사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아파트를 더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제공해준다는 명분만 있을 뿐 사람들이 옮길 의지가 없고 새 아파트를 살 의지가 없다면 이제는 폐기 처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매년 그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죠. 현재 한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인데 곧 있으면 이 숫자고 곧 0.5명, 즉 50% 수준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률이 한 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두 명이 모여 한 명을 낳는다는 소리인데 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이 모여서 한 명을 낳는다는 것이죠. 즉 한 세대로 불리는 20년, 30년이 지나면 네 명 죽을 때 한 명 태어난다 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앞으로 20년, 30년 뒤 보통 1년에 최근 30만 명대의 사망자 숫자를 기록했고 2022년, 2023년에는 35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매년 죽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10년간 약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출생률을 더해보면 10년간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을 때 10년간 이 숫자의 25% 수준인 75만 명 정도만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 현재의 5,100만 명에서 4,800만에서 4,5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한 20년, 30년만 지나면 4천만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급격한 출생률 하락으로 부동산 투자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부동산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내 아파트, 내 상가, 내 오피스텔을 10년 후에 4,800만 명의 인구 중 한 명이, 20년, 30년 후에는 4천만 명의 인구 중 한 명이 사줘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과연 집이나 상가, 오피스텔의 숫자는 지금보다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인구가 1,000만 명이 줄어들었으니 해당 건물들도 수백만 채는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건물들의 숫자는 지금 분위기를 보았을 때, 건설사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수백만 채 더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급격한 출생률 하락으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건물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올해 3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000만 가구를 돌파했고 2인 가구 590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60%가 훌쩍 넘습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인구 증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인구가 자체적으로 후쿵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진짜 한 세대가 뒤바뀌는 20년, 30년 정도의 미래에는 지금의 인구가 4천만 명으로 낮아지고 그 기간 동안 누적되어 지어진 수많은 아파트와 부동산 물건들이 쌓이며 빈집, 빈부동산 건물들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누가 큰 돈을 들여 비싼 아파트, 비싼 상가,
비싼 오피스텔을 살까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빠져나가고 서로 팔지 못해 아우성일 상황인데 말이죠. 현재 대세인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1인 가구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돈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혼자 살면 되는데 굳이 큰 집, 굳이 비싼 집, 나 하나만 누워서 살 수 있는 집 정도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소형 주택의 공급이 유노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최근 동민평형, 즉 국평이라 일컫는 아파트 평수가 34평에서 25평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대세이고 아이를 낳아도 한 명만 낳는 것이 대세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넓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돈을 모아 큰 집을 사겠지만 앞으로 지어질 집들은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도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초소형 아파트 상품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9평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데 25평이나 20평형으로 짓는다면 6억, 7억으로 팔 수 있으니 사람들이 그래도 보다 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서겠죠. 점점 도심에 사람들이 더 몰릴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인 직주 근접의 도심 지역 및 역세권 지역 내 소형 아파트 상품이 인기를 끌 것입니다. 그 이외에 아파트 상품들은 20년, 30년 인구 감소 시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높죠. 특히 지방의 부동산은 진짜 초토화될지 모릅니다. 인구가 얼마나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남은 젊은 사람들은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있을 테고 대부분의 지방은 진짜 텅텅 비어있고 비어있는 건물들만 남아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젊은 세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죠. 나이 든 세대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혼도 많이 하는 세상이죠. 아이를 낳지 않는 가구와 가정이 많으니 결국 대부분이 1인 또는 2인 가구입니다. 젊은 세대도 나이 든 세대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부동산으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은 그때에도 지금처럼 비쌀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든 4천만 명이든지 서울에는 사람들이 몰려 살겠죠.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지방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멈추면 그 이후에는 수도권의 인구도 점점 줄어들겠죠. 더 이상 지방에 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수도권의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고령층의 경우에는 생활 편익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병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대형 병원을 비롯한 백화점, 마트 등 편의시설의 입지가 대부분 도심에 있다 보니 젊은 1인, 2인 가구 선호 입지와 나이 든 분들의 선호 입지가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공실 천국인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수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안 팔릴 테니까요. 문제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앞으로 유연하게 적절히 조정이 된다면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무턱대고 계속 지어댄다면 앞으로 10만 공실은 우스워질 수 있습니다. 20만, 30만 공실도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이 집이 남아도는데 굳이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고 월세나 전세로 살아버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돈을 벌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니 이들이 돈을 손에 많이 쥐고 있지 못해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 살아야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받아 살아야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의 수익이 뚝 끊기겠죠.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월세를 비싸게 받아서 그 월세로 노년을 보내야 하는데 인구가 줄어서 세입자가 없다면 편안한 노년을 보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관리비 내느라 허리가 휠지 모르죠. 주거용 부동산은 줄어드는 인구도 봐야 하고 가구 수도 봐야 하지만 창업용 부동산은 소비력 있는 경제활동 인구 수의 감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시장 가속화로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며 상가 공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장기적으로는 소비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의 상권 간 경쟁 및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상가들이 망하는 세상이 올 것이죠. 이미 망해가고 있는 걸까요? 이들 상가가 계속 수익을 유지하려면 결국 소비 인구를 유입하여 상권 매출을 높여야 하는데 줄어드는 내국인의 빈자리를 채워줄 외래 관광객 유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올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다지 밝아 보이지는 않네요. 한마디로 소비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기보다는 계속해서 줄어들 확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5천만 명의 소비 인구가 4천만 명으로 줄어들 수 있는 20년, 30년 후
당신은 인구 절벽 대비하고 계시나요? 부동산 지금도 투자하려고 달려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팔려고 대기 중이신가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